사면 춘풍의 축구 소종이니 이 어인망이란 말이오. 그래도 반노의 일로 심상하여 분노가 정행무진하더니 이리 추세하여 만분 다행입니다. 이제 간해가 화천할지니 한중진미의 파흥이 염려됩니다. 옳은 말이다. 자넨 정말 입신양명에는 뜻이 없는가? 서방님. 입신양명에는 뜻이 없으시냐고. 저는 그러니까 그 심중에는 이 뜻이 있으나 남아 이런 중천금으로 정금보다 높고 잡을 길 없는 것이 입신양명일세. 예, 예,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참으로 할 일 없는 것이 입신양면이 아니겠는가 생각.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춘향이 목에 씌인 칼도 단번에 빼줄 수 있었던 것이 이도령의 마패였습니다. 이제 일가를 이루셨으니 포부를 가지셔야죠. 부인 말을 들으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처지가 변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지. 하긴요. 예, 그 마음이든 뭐든 무리하게 먹으면 설사나 질질하죠. 나는 이 생활이 좋아. 그저 말뿐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이원수에게 한량 생활은 체질이었다. 이 벌레가 생동하는 듯한 섬세한 분돌림 보소. 마당에 넣어놓으면 닭들이 쪼겠다고 막 달려들겠네. 잠시 들어가도록 하마. 편히 있거라. 그래. 그림은 잘 그려지느냐? 아,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이렇게 척척 그려내는 거 보면 이 사람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어디 보자. 동작 그만. 자네는 뭐 하고 있는가? 예? 제가 하면 돼요, 아버지. 네 손은 금손이다. 행여나 무리가 가면 어찌하려고? 아, 자기가 하겠다고 하듯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어야 한다 했던가. 이원수는 입신양명의 부담감을 더는 대신 팔목과 어깨를 내주어야 했다. 자네 혀는? 자네 혀는 괜찮은가? 에? 제 혀는 왜? 말끝마다 반말이길래 나는 또 자네 혓바닥이 반토막이 난 줄 알았지. 아, 그게 무슨... 마음이든 뭐든 그 너무 무리하게 먹으면 또 이 설사나 질질하는 게 막 아, 그게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말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 했네. 존중하게.